대답은 크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게요. 네. 눈도 오고. 네. 네. 우리 언니 같은 경우가 올해 이 나이를 먹었지만 이제 걱정이 내가 시집갈 수 있을지. 네. 그지? 네. 그리고 내가 볼 적에는 내가 보이는 게 어차피 이별의 아픔. 이별을 했었어야 네. 되고요. 네, 네. 그것이 본인이 오면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상처가 돼버린 거야. 네. 기껏 잘 이겨냈어. 네. 그게 작년 같았으면 작년 재작년 네. 본인 수전에서 들어올 적에 뭔가 사람과의 아픔이 네.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것도 꿈도 꿔봤고 네. 그리고 조금만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 잘 넘기고 올해 잘 넘겼더라면 네. 이쯤에서 우리가 서로 이 정도는 양보하면서 결혼을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네. 어떤 성격의 차이 네. 본인이 오래 만났죠? 네, 작년 봄에 헤어진 남자친구는 4년 넘게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만난 그분이랑 뭐 솔직히 잘 갔으면 모르는데 내 짝이 아니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네네. 없었고 본인의 팔자에 네. 작년 수전이 어쨌든 사람이랑 이별을 해라라는 팔자 네. 자 이별을 하고 잘 딛고 일어났다 내가 미쳐갖고 뭐 네. 이별이 아프니까 뭐 딴 남자 만나면 되지 뭐 이거는 아니고 네. 그리고 잊어보려고 애도 많이 썼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가 네. 막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빈자리가 아니라 헤어짐이 또 아픔이 슬퍼서 네.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네. 원래 사랑의 아픔, 이별의 아픔은 다른 네. 사람으로 대처를 한다잖아. 네, 네. 그래야 극복을 한다잖아. 네. 그래서 이별을 하고 나서도 내가 볼 적에는 짧은 인연일지 모르겠지만 한 명으로 보이진 않아. 아, 네. 여러 명 만나긴 그치? 했습니다. 응. 네. 그렇다고 미안해. 좋게 얘기해줄게. 아, 아니. 미쳐갖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건 아니야. 네. 그지? 네. 근데 사실상은 마음적으로는 미쳤어. 안정해보려고. 네, 네. 예일까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그 사람과의 조금 비슷한 면도 내가 조금 편해지고 싶은 면도 있지만 네. 좀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 나도 모르게 의심이 되고. 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방어문을 쳤다라는 뜻이야. 응? 네, 네. 응. 나를 먼저 좀 끌어주지. 가다가, 얘 아닌 것 같아. 이러다 보면 우리 언니도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설레는 마음이라든가, 그거가 금방금방 본인이 포기하는 경향이 조금 요번에 들어왔었다. 아, 네. 내가 찾다라고만 말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네. 차이기도 했고, 네, 네. 또 찾기도 했고, 네. 그래서 서로가 이별을 했는데 이별이 1년 사이에, 1년 좀 넘을 사이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네, 맞아요. 네. 그치? 여러 번 이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그전에는 이별한 게 좀 아팠다는데 이제는 1년 사이에 1년 좀 넘게 사이에 이별을 몇 번을 했어도 이제 덜 아파. 조금 만성이 돼가는 언니 모습을 보니 슬퍼. 그잖아. 네. 그치? 네. 나 그렇게 강한 여자 아닌데 나 그렇게 독한 여자 아닌데 응? 나 되게 착하고 선하고 나 그렇게 매정하지 않은데 왜 나를 끝까지 바라봐주지 않지? 왜 나라는 여자를 조금 속에 있는 나라는 여자를 왜 끌어주지 않지? 우리 언니는 너무나도 그런 사람을 바라고 있어. 그치? 네, 네. 나라는 이름 석자 성명. 우리 이렇구나. 나의 그 여린 마음, 나의 아픈 마음, 그리고 나의 정말 심성이 고운 마음을 나 못돼 처먹기 전에 네. 내가 조금 더 냉정해지기 전에 나라는 사람을 좀 어떤 인연줄이 정말 100m 왕자님이라도 나한테 쫓아와서 내려서 나를 빨리 잡아줬으면 좋은 게 지금 우리 언니의 솔직히 네. 바랍니다. 네. 그지? 네. 이별을 하면서도 많이 슬펐고, 그지? 네.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남자복이 없는 애인가? 그지? 그리고 또 남들이 얘기하는 여러 남자 갈아탄다? 여러 남자 만난다? 진짜 이런 여자가 될 수도 수도 있고, 거기에 진짜 더 무서운 건 내 남자가 진짜 없으면 내 짝이 진짜 없으면 어떠나? 네. 넌 이게 제일 우리 언니가 궁금해. 그리고 두려워. 네. 그치? 네. 어차피 하는 일은 언니가 어디로 움직이고 지금 당장 이동은 없어. 네. 그냥 이대로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일거리. 네. 네, 네.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네, 네. 어차피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움직여서 해야 되고. 네. 어차피 사람 상대를 못한다. 네. 응? 네. 사람 상대 맞춰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못해. 네네. 내가 조용히 이래서 나 혼자 내가 나의 어떤 마음적인 사람에 대해 대인관계의 두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는 내가 프리로 나 혼자 일해야지 내가 내 직성이 풀리고 네. 두려움증이 없고 울렁증이 없어서 네네.
그래서 네. 이 일은 조금 더 가야 돼. 네. 내년에 그래도 올해가 나름대로는 네. 여성주의지만 뭐 성주를 받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년 시절로는 내가 일을 조금 더 갖고 있어야 수년에 네. 아홉수 이거를 버티기라도 들어가고 네. 내가 정신없이 일이라도 간다. 네. 근데 정신이 조금 요즘 달나라가 있구나. 마음 네. 안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구나. 네. 안주를 찾고 싶은데 네. 네.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괜히 맞습니다. 내가 멍한 것 같고 우울한 것 같고 아, 특별히 네. 우울하다고 말도 못하는데 우울한 것 네, 같고 네 사실 맞아요 네. 그치? 네. 사람들 솔직히 어 너가 뭐가 우울해?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 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얌전한 고양이가 너 살짝 보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가는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러니까 또 헤어졌어? 근데 또 만났어?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네. 있다 네, 네. 코에 들어오는 그 점은 복점이 아니다 아 네 관상학적으로 보잖아 옆으로 가서 쏜 복점이야. 아, 남자의 복이. 아, 네. 근데 네 팔자에 있어서 뭔가 이제 끊어먹은 운세. 그게 네. 남자의 복이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네. 그래서 미안한데 이 사람 저 사람 그만 만나고. 네. 내 마음 이제. 네. 스스로가 위로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38 후반쯤에 너한테 들어올 인연이 하나가 있다. 네. 근데 누군가가 있으면 그 인연을 만날 수가 없어. 아, 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다 또 이별을 할 거야. 네. 응? 네. 또 이별을 할 거라고. 헤어졌지만, 뭐 저저번 달에도 헤어졌어. 그지? 네. 근데 또 이게 자꾸 두 달, 세 달, 네 달, 6개월 못 넘기는 운세가 돼버린단 말이야, 연애 줄에서. 아, 네. 그러면, 뭐 하려고 또 누구를 만나서 두 달, 석 달, 6달밖에 못 갈 2년 줄밖에 안 오는데, 네. 내가 자꾸 상처를 받고 내, 마음에, 네. 그리고 내 몸에 뭐 하려고 스크래치를 내니? 참아. 네. 버텨. 네. 그냥 누군가를 또 만날 기회가 있고 만날 거야. 네. 못 만나진 않아. 아, 네. 사람들이 언니가 되게 선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움직여. 응? 자, 내가 남자 복에 있는 거 하나 가르쳐 줄게. 코에 점 빼고. 네. 너도 치아를 가지런히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 네. 그럼 너 오복팔복이라 그래, 우리가. 네. 오복팔복. 네. 거기에서 사람 임. 네. 사람인. 네. 먹을 복은 지금 못 먹고 살지 않아. 네. 그치? 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내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일거리를 조금 더 열심히 벌어들이고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갈수 있어. 조금이라도 하면서. 네. 그치? 근데 관상학적으로 우리 언니 탐을 내긴 하는데, 탐을 낸다고. 조강지처로도 탐을 내고. 근데 볼 적에, 아, 왠지 너가 까칠해 보이는 거야. 응? 왠지 네가, 이게, 크리스탈은 투명해서 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는 얼음이야. 근데 마치 크리스탈 같잖아. 비치잖아. 그지? 네. 그건 언니가 백치미기도 해. 아. 속이 깊지만 네. 드러내는 이 얼굴로 나오는 감정의 표현이 얼굴로 다 나온단 말이야. 네네. 눈에서도 다 나오고 표정으로 다 네네. 나와. 그게 다 들키는 거야. 네. 네. 거기에서 그래도 언니를 남자 복을 갖고 싶으면 다 괜찮다. 코, 점. 그리고 치아, 오복 중에. 아, 네네. 넌 그것만 하면 그래도, 다른 건 하지 마라. 네. 그것만 하고 나면 그래도 네가 시집을 갈수 있는 수준이 마흔 초반에. 중반까지는 아니야. 마흔 초반에 그래도 갈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제일 마음 먹어야 될 건, 이제 상처를 딛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언니도 안 만나고 싶은 건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운세가 유혹이 오더라는 거야. 안 하고 싶, 만남만 안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만났는데 누가 또 헤어지고 싶겠어 그치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되게 여리신 분인데 아프지 눈물 나지 그리고 두렵지 남들은 이 나이 되면 이제 애기를 낳니 뭐했니 어쩌니 어쩌니 하는데 너 처녀가 되는 것도 이제 두렵고 정말 내가 진짜 이렇게 계속 이런 인생만 살아갈 것 같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 언니가 다른 건 모르겠다. 크게나마는 없어. 띠에 강함이 있고, 그리고 자궁에, 그러니까 여자 자궁 말고 살 중에, 여자, 뭐랄까, 뭐 도화살, 원지살, 뭐 역마살 이런 거 들어봤죠. 본인이 자궁살이 잡혀 있어서. 그건 삼신에서 들어오는 벌전이 하나가 있어놔서. 응? 그건 사람이 만든 벌전이라서, 그게 살로 잡혀버린 거야. 이해갔어요?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들었죠. 본인 실수, 응? 실수. 그래서 그것이 칼자, 칼자고.
어? 내가 가지지 말아야 돼. 그 아픔이 하나가 있어서. 그게 한 번, 두 번일진 모르겠지만, 거기서 잡아 들어오는. 우리가 그런 뭐, 일명 예면 삼시일벌전이다, 태아령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언니한테 하나 잡혀 있더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언니가 자꾸 이래저래 저래저래 내 짝을 못 만나고 내 짝이 나한테 품으로 들어왔을 때 오래 있지를 못하고 자꾸 충이 나는 경향이야. 충. 이해 갔죠? 그거는 살짝 예방비방으로 풀어내시면 될것 같고요. 직장이 이동수는 내년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비워놔라. 이번에 만약에 누구를 또 만날 거야. 만나고 있어? 그냥 연락. 그지? 그래서 만약에 만나더라도, 아니면 흐지부지로 끝날 수 있어. 내가 볼 적엔. 그러면 좀 비워놔. 6개월을. 이 무당이 말을 들어야 돼요. 6개월 비워놔야 너가 어떤 회복. 회복 기간 없이 너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도 회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너는 헤어짐을 하고 나서 회복이 없었어. 기간이 없었다고. 나도 모르게 내가 정신적으로 막 움직이고 했다 이 소린 거야. 그 회복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마음을 자꾸 상처만 입는 거라고. 그래 6개월 동안이라도 네 스스로가 우리 언니 스스로가 언니한테 좀 보양? 좀 나한테 예, 좀 존중, 나라는 사람이 정말 귀함 이런 거를 스스로한테 조금은 시간을 줘. 안 외로워. 6개월 동안 없어도 안 외롭다. 참을 수 있어. 어차피 헤어질 운세야. 그잖아. 잘못하면 언니야 너 밤마다 남자 없이 못 살아요. 너 이주로 갈 수도 있다. 나 가만히 생각해봐. 정말 내가 이러다가 맨날 있다가 변하더라도. 남자 없이 못 살아요 될수 있겠구나 내 남자 없는데 그 생각 안 들어? 들지? 그러니 6개월 동안은 너 회복 좀 하자 우리 언니한테 치유 좀 하자 약 먹는 기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상처가 아무는 기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8 후반에 만나는 인연이 봐봐 백마탄 왕자님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 짝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비워놔요. 비워놓고 깨끗하게 그 사람과 오 예쁜 설레는 사랑 한번 해보셨으면 다시 그래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여서 그래. 아시겠죠? 자, 궁금한 거. 제가 사실 딱두 가지가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이별을 계속 거듭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아프지.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고, 물론 제가 외롭고, 밤마다 외롭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는데, 또, 뭐, 스킨십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유착 관계로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 그런 게 저도 생겨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더 오래 갈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그렇게 했었던 것 안 같아요. 돼. 안 그게. 된다. 너 위험수위라서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여쭤보고 답은 줬어. 싶었는데, 답을 주셨고, 또한 가지는 제가 프리랜서긴 하지만 이제 고정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성과를 뭔가 달성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급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안함이 있는데 직업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에서 이걸로 잘클 해나갈 거야. 수. 이걸로 클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네가 프리랜서라 하지만 욕심 가져. 일을 못 가져서 안달병이 나야 돼. 남자를 못 가져서 안달병이 아니라. 내년에 죽을 만큼 뛰라 그랬지. 너가 일거리를 잡아.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내가 내 회사가 아니라도 프리랜서로 먹고 살수 있고 또 내가 지금은 불안정한 직업일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그랬잖아. 먹고 살 수는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욕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서 내걸못 갖더라도 분명히 내거 아닌 내 거를 하면서 갈수 있는 분명 그거가 있어. 어설프게 가지 말고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일마저 밀리고 일마저 나라는 사람이 내 스스로한테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어. 요즘 남자한테도 상처받지만 내 일에 대해서도 내가 멀뚱하게 못 내는 것 같아서 상처를 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게 양방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이 괜히 허해지고 왠지 모르게 더 우울한 것 같고 우리 언니야 미칠래 미칠 수가 없어
언니가 미쳐서 아무것도 안 해.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조리 있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도 안 잡히는 것 같고, 일에 전념도 안 되는 것 같고, 연애는 연애 사업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을 하는 일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초토화 상태 같아. 정말 이러다가 내가 마음 안정, 심신이 안정,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나 또 싶고, 근데 그것까지 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위험 수위이긴 해. 또 경고야. 경고가 이제 불이 반짝반짝 들어온 거야. 어? 그래서 아까도 연애, 그리고 일적인 거, 이동수 없다 그랬고, 그걸로 조금 더 일거리를 네가 잡으라고 얘기했듯이, 실력님 얘기했듯이, 요 부분 두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들어온 거야. 맞습니다. 맞지? 틀린 말안 했다. 그지? 다 정답이어야. 왜냐면 널딱 보는 거거든. 자, 우울증은, 그 우울에 거죽은 필요 없다. 거둬라. 필름으로 거둬라. 그리고 가기 전에 요거 삼신. 그건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좀 보낼게. 아시겠죠? 새복 무 이리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